지금 사동굴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방해석 설화인데 눈꽃 모양의 석화로 이루어진 방해석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자수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던가요? 자수정입니다. 이건 소금돌이고요. 자수정 너무 신비로운데요. 여긴 사동굴입니다. 물개 모양 구름으로 만들어진 술이라고 합니다. 천당 풍검. 술을 바람으로 바르는 검. 제가 있는 이곳은 사동굴인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신비롭고요. 가늠이 안 됩니다. 너무나 여기 엄청나가지고. 자, 여기는 종류석을 보러 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글로벌형 종류석입니다. 18나한, 18나한입니다. 11나한인데요. 부처 친하들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최초의 삼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전을 소화하고 널리 퍼뜨리며 불법을 펴는 보살입니다. 보현보살. 여기는 세계민속입니다. 여기 삼국지연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도원결의부터 시작해서 삼고초려 적벽대전까지 삼국지연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삼국지연의. 상아를 조각해서 만든 앞편 흡입대입니다. 왼쪽 위에 거요. 문살인데요. 특이하죠. 다양한 문살이 있습니다. 네, 스님 얼굴 탈도 있군요. 이게 시성 사성 가면에서 스님 얼굴 탈인 것 같습니다. 부처 탈입니다. 귀신 탈입니다. 대나무 뿌리 조각으로 사람 얼굴 탈을 만들었어요. 옛날 여성들 화장대입니다. 중국 탈입니다. 탈들이 다 탈인데 여기 참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탈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건충도 있네요. 일본의 오사카선입니다. 사무라이 인형. 다식판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다식 입니다. 잉카 문명입니다. 여긴 아즈텍 문명입니다. 위에는 토기 태양이고 밑에는 목조 태양신. 목판본이죠. 나무로 만든 목판본입니다. 마야 문명. 여기도 마야 문명. 이국적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거는 토기 기차 놀이하는 친구들. 위에는 사체용으로 모자이크 가면입니다. 여기는 유럽. 소통가죽 큰북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러시아. 러시아. 여기 사무라이 투구입니다. 사무라이 투구. 인도네시아. 일본의 총알 마개용 철갑옷입니다.
말바지 마기요? 철가보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는 이집트. 바라옵니다. 여긴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도건족 문짝이라고 하는데 무늬가 좀 특이하죠. 여긴 선. 경복궁 경혜루. 수원화성 팔달문. 여기가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휴대용 복당인 불감입니다. 목조 시팔란. 천호궁입니다. 목불입니다. 여기는 만수천사. 만수천사. 영자계자입니다. 여기는 불국사. 여기는 어전 영상입니다. 중국입니다. 영상에 정말 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유럽입니다. 포대화상입니다. 중국에서 부와 행복의 상징으로 포대화상을 경배하죠. 정말 많이 만진 티가 납니다. 7입니다. 7석동구역입니다. 팔은 영상지형단. 여기는 진시황릉 지하병마용입니다. 그대로 저 뒤쪽에도 병사들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동굴 쪽에 공룡의 하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촬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짠! 한국선이 너무 좋아하고 정말 볼거리 다양한 그런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강원 종합정보관을 한번 와보세요. 정말 오랜 시간 시간 많이 내시고 몇 시간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